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뢰와 평판 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을 만들어 왔을까요?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도 이런 믿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신앙과 경제 거래는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돌아가요. 유대인들 너무나 그걸 잘 알죠. 하나님을 처음 믿은 백성이다 보니까 경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서로 믿고 외상거래도 할 수 있고 신용거래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평판을 가져야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일일이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어떻게 뭐 알아볼 방법은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미 구축해 놓은 그 평판을 믿고 거래를 둘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 그래서 신앙과 이 경제 거래 이것이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태, 신앙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랍비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시장에서의 정직함이 곧 믿음의 신실성을 증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자꾸 이야기 나오지만 뭐 도량형 용기 속이지 마라 그런 거, 그다음에 믿음을 파괴하는 모든 일을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신앙과 이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가르침이 특히 시장에서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 심오하다. 네. 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유대인은 그리고 자기에 대한 평판이 무너지면 곧 자기 공동체 전체에 얼굴에 먹칠한다고 생각하니까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요. 그리고 고대에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면 그 유대는 사실은 살아갈 길이 없어. 혼자의 힘으로. 그러니까는 그러한 신뢰와 평판을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지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스스로가 계약의 민족인데 그들은 하나님하고도 계약을 맺은 민족인데 그거 못지않게 인간끼리의 계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계약도 어떤 신앙적인 계약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장사할 적에는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잘 써야 돼. 네. 걔는 그들은 일단 계약서를 쓰면 그건 꼭 지켜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역 같은 거 할 적에 처음에 계약이 돼서 일을 하면 그게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계약서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걸 들여다보지 않아. 아, 이거는 중간에 가다가 뭐 좀 불합리한 게 있으면 고치면 되겠지 하는데 그게 틀린 거야. 유대인은 계약이 끝이야. 네. 그게 처음이자 끝이야.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계약을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 비즈니스의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계약에 대해 철두철미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신용을 중요시 여기냐면 계약을 지키는 건 기본이에요. 네. 서로 이렇게 계약 맺었는데 안 지키면 이거 진짜 큰일이죠. 네. 심지어 말로만 한 구두 약속들도 지켜야 되고요. 어허. 더 나아가면 마음의 결정까지도 지키라 그래요. 어떤 예냐면 네. 랍비 사피라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쉐마를 외우는 시간에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막 랍비지만 쉐마를 외우는 시간에 고객들이 와가지고 당나귀를 좀 팔아라. 얼마에 팔아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 쉐마를 외우느라고 이게 방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시간에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말을 걸어오는데 자기는 쉐마를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답을 안 하니까 이 고객이 너무 싸게 불렀나? 내가 가격을 좀 더 높게 불렀어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쉐마를 마치고 나서 아, 그 처음에 당신이 부른 가격에 팔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뭐냐면 마음속에 굳이 이 사람한테 고객한테 내가 이게 팔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원래 가격으로 팔겠다 이렇게만 했지만 그것조차도 지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게 판정할 건 아니지만 심지어 가격은 물론 구두 약속 심지어 마음의 결정까지도 지키라는 거죠.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예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야, 탈무드에서는 그냥 계약서 잘 지켜라 이게 아니라 말로 한 거 마음에 있는 것까지 잘 지켜라. 네. 와, 엄청 강조하네요. 네네. 네.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카도시 하셈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로 계약 안 지키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구두 약속도 안 지키고 마음에 있는 것도 바꾸고 막 안 지키고 그러면 힐룰 하셈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계약을 안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사람들은 유대인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게 엄청나게 지장을 받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유대인이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을 욕먹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욕먹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에이전트,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을 대표한다 생각해요. 원래 이제 뭉뚱그려서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잘못하면 전체 유대인도 욕어도 먹고 하나님도 욕어도 먹으니까 얼마나 행동에 조심하겠냐 이 말이죠. 단순하게 계약을 잘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높게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네.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뢰를 중시하는 게 그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거 물어본다는 거 아니야. 너 정직하게 장사했냐? 예. 그런데 그건 장사꾼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학자로 살다 죽어도 너 정직하게 장사했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꼭 장사꾼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뭐 학자였든 뭐 법률가였든 의사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를 지켰느냐 그 사람을 정직한 마음으로 된 이거는 인간 사회의 모든 일이 거래라는 거죠. 네. 아 그럼요. 모든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건 누군가가 우리의 사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없이 많은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장 다니면서 비즈니스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고객이 한 명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내 고객일 뿐이죠. 뭐 자영업을 한다면 커피숍을 한다면 수없이 많은 고객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그분들이 나의 사장님들인 거고 누군가로부터 돈을 얻으려면 그 돈 준 사람한테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넓게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해당에서만 머무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게 실제 삶에서 적용돼서 하나님이 더 높이 그 이름이 높여지고 하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 가장 영광을 드리는 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